이번 보세요. Which of the following can be inferred from part one about early sea otters? 이 문제의 내용은 뭐다? Inference question이라고 했기 때문에 옆에다가 infer라고 좀 적어주시고 거기 문제칸에 inferred들도 네모칸 칩시다. 그 다음에 그 inference question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팩트 문제랑 동일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팩트 문제랑. 네.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잡아야 돼요. 키워드 뭐예요? Early sea otters. 혼날래? 2번 문제에서 잡아야 되는데. Sea otters. Sea otters 밖에 없어. 그지? 그럼 이제 sea otters를 찾아보니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금 전에 이제 1번 풀었던 거 그 아래 문장에 however 있죠? 거기 보니까 보이지? Unlike the cases of sea otters and pinniped, 해놓고 the seals, sea lion, and walruses, 해놓고 the whose limbs are functional both on land and at sea.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소위 뭐가 있는 거야? 그 다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나 땅에서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애들. 그러니까 sea otter도 같은 종류겠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거 볼까? 이 문장 끝까지 읽어야겠죠? 해놓고서 It is not easy. 쉽지 않다. 뭐가? 하지만 하지만도 네모칸 쳐주세요. 그러나 sea otter나 이러한 pinniped, 그러니까 그 다리가 달린 이러한 애들과 다르게 쉽지 않다. To envision. vision이 눈이죠. 이 애는 to make라는 접두어예요. 그러니까 그 명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지. 그니까, 시각화하는 거야. 시각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 What the first whales looked like. 그니까, 최초의 고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림으로 상상해보는 거는,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결국, sea otter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뭐냐? 이거는 상상이 금방 가능하다. 라는 말이겠네요. 뒤집어서.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A, B, C, D 풀어봅니다. 그러면, 답은 더 맞나요? 디? They did not leave many fossil remains. 자, 일단은 D번이 답이 되려면 fossil 얘기가 나와야 돼. fossil 얘기 없잖아. fossil 자리 지우세요. 그러니까 D는 답이 아니에요. 뒤에 fossil report 어디까지 읽었어? 그걸 왜 읽어? 아, 왜냐면 앞에 거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나와요. A 맞아요. 예, 답은 A예요. 아, 왜 A예요? 자, 2번에 A 해석 돼요? 근데 여기서 it is not difficult 라는 건 어렵지 않다. 근데 여기서 it is not easy 라는 건 however잖아. 그러니까 sea otter랑 다르게, 그러니까 뭐 sea otter는 상상하기 쉽지만 고래의 첫 번째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어렵지 않다. 2번에 A가 답이 되는 게 맞지. 이것도 유형이 있지 않으세요? 어? 됐습니까? 네. 오케이.